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과 행동들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위협을 느끼고 대북정책 선택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 옛날 일본이 미국을 공습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국을 지킬 의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와중에 그래도 호흡조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감사한 일이죠. 임 목사님 풀려난 것이. 근데 강대강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일단 호흡조절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사람이고 미국 정책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는 별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 관광은 전면 금지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창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비어가 불행하게도 사망을 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설명했고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고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인 틸러슨은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대화의 창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의 창을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화와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